주님 안에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천명의 인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오며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는 자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는 자인가?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야고보서 3장 위로 보면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말의 실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앞에는 선생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선생이 주는 의미와 말의 실수를 하는 것. 그것이 또 오늘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는 자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지 마라 아니면 지도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많은 영혼을 이끄는 사람. 또한 이 영혼들을 이끄는 사람은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끌고 가르치는 사람이 야고보가 선생이 된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라는 말을 하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된 자가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그 잘못 가르침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라는 말이죠. 잘못 말하면 심판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말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자기가 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지만 제가 만약에 잘못된 말로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전부 제가 진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그 말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쭉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 그 말이 바로 너의 가진 지혜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각 문화와 환경과 가정에 속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경험했느냐, 또 배웠느냐, 아느냐, 그게 우리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진 어떤 지혜,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총명들에 의해서 내가
아는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안다라고 말하고 아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죠. 각자의 자기가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대한 말이 은연 중에 입에서 나와서 그 사람의 직업이 드러나죠. 그것은 바로 그가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총명에 의해서 그 입에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지혜인가?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내가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온 지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말, 그 지혜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는데 많은 말 중에 실수하는 말, 그 실수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나를 온전케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그 두 종류의 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땅에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 땅으로부터 온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땅으로부터 온 지혜,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지혜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의 말을 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지혜에서 왔다는 건데 그 지혜는 어디서 왔냐 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에 것이라. 땅에서 살면서 땅에서 습득된 것, 땅에서 얻어진 지혜, 땅에서 얻어진 총명에서 하는 말이요, 자랑이요, 그러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예 뱀이라고도 하는 존재예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 뱀 다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하에 있는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다니면서 사람들 안에서 어떤 시기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땅 위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더러운 영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시기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왜 일어나요?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이 시기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내 안에 있는 내 의가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요. 내 안의 의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바로 내가 가진 죄성에서부터 온 것이죠. 또한 그 죄성 안에서 세상을 살면서 얻어진 많은 지혜들, 세상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얻어진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장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누구의 것이다? 사단, 마귀, 귀신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정욕의 것이요,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말, 내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내 말이 세상에서 얻어온 지혜에서 왔다면 이것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정욕에서 온 것이고 땅에서 온 것이고 바로 더러운 영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근본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 또 이 말을 말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지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린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에
가르치는 말이 만약에 이렇게 이와 같이 땅에서 온 것이고 정욕에서 온 것이고 더러운 영에서 온 것이라면 그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거슬리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총명을 패한다고 말해요. 이상이상에 아무리 말을 잘하는 변론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변론하는 변론가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자들, 변호사들 말 잘하죠. 공부 많이 한 사람 말 잘합니다.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공부를 많이 한 세상의 지혜자를 능히 미련케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지혜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 차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견주어서 말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진리를 거슬리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아무리 지혜와 총명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미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지혜로 전부하게 하지 않고 말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가르침을 말하고 그 가르침은 하늘의 복음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복음에 대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고 박사를 하고 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많은 서적을 읽어서 신앙서적을 읽어서 많은 지혜를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지혜가 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알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그렇다면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도 구원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면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했다면 우리는 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자로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 거기는 시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은 다만 헛것이고 그리고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허탄한 것인 것을 알아요. 근데 그 허탄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날아가는 겨,
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다고 표현해요. 허탄한 말은 그 겨는 속에 그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잖아요. 그 껍데기가 바람이 불면 그냥 훅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가치 없는 존재인 거. 이것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는 말은 마음의 독한 시기, 이 독하다는 건 악이 있는 시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이 있는 그 시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할 때 내 말을 하면 그 안에 서로 독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를 죽여요.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독이 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그 독을 뿜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너희가 의와 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찌하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으며 생명과 사망의 말이 어떻게 이것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인데 그와 같다면 하늘의 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늘의 지혜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하겠어요? 예수님만 자랑.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였든 간에 그 모든 행한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일을 하늘의 지혜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말하면 세상의 말과는 상충되죠. 왜냐하면 땅의 것은 하늘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땅의 것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투지 않는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겠죠. 공일의 마음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의가 각각 다르니까 각각 의의가 다르니까 서로가 말을 하면서 진리가 아닌 말을 서로 하다 보니까 혼란만 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얻어진 총명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말하는 것 대담 같은 거 우리 TV로 보죠. 서로 대담하는 거를 보면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각각 자기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뭐가 와요? 혼란만 와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조직신학 시간에 배운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이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고 신학자가 이런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고 저런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고 성경을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얻어진 나름의 지혜를 말한 거를 가르쳐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성령이 나에게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지 않으면 혼돈이 와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서 뭐가 맞는지 몰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감리교에서는 알메니즘이라 그래서 웨슬리가 주장하는 이 이론 신학을 가르쳐요. 장로교는 칼빈이즘이라 해서 칼빈이 깨닫고 가르친 주장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지금도 장로교는 칼빈이 가졌던 그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고 감리교는 그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데 어느 부분은 서로 틀려요. 그러면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있으면 혼돈이 와요. 뭐가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알게 하신다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서로 짝이 맞춰지고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주님이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배운 학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인가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득사람이라도 쉬지 않으라도 주의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혀가 쉬지 아니하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악이래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독을 말하지 않고 생명을 말할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할 텐데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로 세상에서 얻어진 학식으로 세상에서 배운 나름의 자기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말하면 결국은 그것은 독이 되어지고 악이다 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절 말씀이죠.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생명이시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회와 교회가 다툼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또 교단 안에서도 다툼이 있다 보니까 또 갈라져요. 그래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지고 많은 교단들이 나오고 있고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장로교가 있어요. 100개가 넘는 장로교가 있어요. 왜?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와 다르다고 그렇다고 나는 진리요 너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먹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 말씀을 풀어서 주는 말씀을 먹고 있느냐 아닌가를 잘 분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다른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다른 말들을 내가 이것이 옳은 말이고 이게 진리라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구별시키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 뿐이실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한 말이 틀린지 안 맞는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해 주거든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맞을 때 그것이 함께 똑같은 해석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0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해요. 내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것은 내 의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을 낸다. 내 마음에 불편하고 뭔가 부딪힘이 있다 그러면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분을 내게 하고 성을 내게 하고 어떤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다르다고 느껴지는 이 부분이 그렇다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얻어진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늘에서부터 임한 것인가를 빨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의견하고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이시거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한 성령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결국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냐고 뭔가 거기서 어그러지고 부딪히고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다르던가 둘이 다 틀리든가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딱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심 안에서 확실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까지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어느 게 맞는지 내가 그동안 얻었고 알고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진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내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죄를 뭐라 그랬어요? 하말티아, 빛나간 화살. 같이 간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빗나가서 처음에는 잘 못 느껴지는데 가보면 끝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간역을 정확하게 뚫어야 되는 거.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온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 그로 말미암아 하는 말. 그로 깨달아진 어떤 내 의와 자랑. 헛된 말, 거기서 파생된 시기와 다툼, 이런 게 전부 죄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다툼이 일어날 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나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다툼을 일으키는 모두가 함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지혜 안에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온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깨닫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혜자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서로 말하고 서로 자기 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치우쳐 함께 무익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무익하게 하고 그 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선을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유익을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입술이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덤이 열리면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나요. 열린 무덤이라니 이 안에 썩은 게 가득한데 그 썩은 냄새를 풀풀 말을 통해서 풍겨낸다라는 거예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혀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독이요 속이는 말을 할 뿐이고 그 입술은 독사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결국은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 죄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살펴봐야 돼요. 내 입의 말이 어느 지혜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준 지혜에서 와서 그 지혜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은 독사에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것은 무익하고 그것에는 선이 하나도 없는 열린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7절, 18절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을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하고 화평하대요. 자, 성결하다는 얘기는 일단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을 하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또 화평케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지혜로 이 땅에 왔고 우리 심령 속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는 화평케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는 말,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더럽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나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영하고 양순하대요. 관영하고 양순하다. 관영,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용납할 수, 이러한 것은 온유함이에요. 그러한 온유함은 결국은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 안에서 선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편견은 치우치는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치우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이 편견된 말을 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성결하고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해요. 자,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얘기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임한 모든 상속이 다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모든 복이 다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가 되어지셨고 그 만물의 주가 되심을 바로 부활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의로 사는 자요, 그 영으로 사는 자이면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는 분명히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한 것 악독이 가득한 독이 가득했대요. 그리고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해지고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이 십자가인데, 내가 이 십자가를 믿고 내가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화평함이 없어. 하나됨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이전에 육에 대해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의로 살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를 믿는다라면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내 안에서는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자, 이 편견이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편견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해. 이건 뭐예요? 편견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인 사람이라면 편견이 없어요. 편견은 어디서 나와요? 내 잣대에서 나와요. 내 눈이 보는 잣대, 내 생각의 잣대, 내 의의 잣대에 의해서 편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의의 잣대도, 내 눈의 잣대도, 내 생각의 잣대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 잣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진 총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내 지혜도 내 총명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편견을 주고 있고, 그 편견은 독이라고요. 악이라고요. 성경은 우리한테 너무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하는 말이 거짓이냐 진리냐, 네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의냐 불의냐, 그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케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화평케 하게 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편견이 있느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의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내 주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겠죠. 내가 하늘의 지혜로 지금 말하고 있고 하늘의 지혜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서 온 것에서, 어떠니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얻은 총명으로서 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구별시켜 줍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다 그랬어요.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그래서 내가 억지로 오래 참으려고 해서 오래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니까, 편견이 없어지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양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온유하게 감정적으로 받지 않게 되어지죠. 감정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 결국은 세상의 땅의 것이 온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귀의 것, 귀신의 것,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면 내가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서 세상의 것, 귀신의 것, 더러운 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있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분을 내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도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에 온 지혜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부탁하신 부탁이 있죠.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여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여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오면 그 지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지혜의 말을 하니까 화목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니까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나에게 말하죠. 십자가가 먼저는 나에게 말을 해요. 그 십자가로 내가 주님과 화평케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사람을 봐야 하는 거야. 사건을 봐야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죽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내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느냐 아니면 말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하면 편견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고 그 편견이 뭔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자 그런 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오니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선행을 행하고 지혜와 오니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한 선행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죠. 이런 말씀 받아서 잘못 받으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건 내가 율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이 내 안에 없음을 발견하면 엎드려 회개하시면 돼요. 내 안에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에서 온 지혜로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뭘 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말한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에나 행함에나 이 말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누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로 보고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행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행하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지혜가 오직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하게 하니까 주님이 다 하게 하시니까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선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데 이 하늘의 지혜가 어디에 써 있어요? 말씀에 써 있어요. 말씀이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복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안 돼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혜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진리 가운데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행하게 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무조건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가 선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너희가 그 말에 거짓을 가리키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심판을 네가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거 선생을 잘 만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선생이 돼야 되거든요. 먼저 믿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오는 자들에게 지도자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모든 말,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거에서 다 보여지거든요.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교회에 와서 어린 영혼들이 또는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건 보여지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믿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나 잘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는 말이에요. 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라는 말. 그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분명히 복이 있다 그러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어. 내 의가 불뚝불뚝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온유는 어떨 때 될 수 있어요? 죽어야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온유해져요. 내가 죽어야 편견이 없어지거든. 내가 죽어야 다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십자가에 주여 나를 오늘도 못 박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싶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온유한 자가 돼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그 땅이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건데 그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임했다라. 하늘의 지혜가 임한 거 믿으세요? 그럼 그 지혜로 살아야죠. 하늘의 지혜로 살면 하늘의 말을 해요. 모든 말이나 행함이 하늘의 지혜로 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 그래서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가 되어져서 말하면 기도할 때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해도 알아요. 왜?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귀신이 알고 떠나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의 말만 하니까 저 사람은 다르네. 다 예수님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은 비천한 자거든요. 공부하지 않은 자거든요.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의 말은 참으로 놀랍도다. 서기관들도 저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늘의 지혜가 오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지혜의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풀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편견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행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한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진리의 줄로, 생명의 줄로, 십자가의 그 줄로 우리가 매어져 있고 하나가 된 자들이니까 우리 안에서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화평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전에는 내가 배운 지혜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말하지만 하늘의 지혜가 와서 나아가서 말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의 지혜 가진 자들이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편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편견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저절로 생겨져요. 그래서 그를 용납하게 되죠. 그 어떤 자도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오면 된다? 하늘의 지혜가 오면 된다. 하늘의 총명이 오면 된다. 근데 그것을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신, 하나님의 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임해 있어요. 임할 것이가 아니라 임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그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도록 날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 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해요. 맞기도 해요. 무슨 말이야? 말씀을 자꾸 읽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게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하지만 이미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뚫고 나오게 내 혼적인 부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의 지혜에 맡겨버리세요. 그러니 하늘의 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려니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지혜로 주님 말씀 하옵소서. 이 안에 이미 계신 그 지혜의 영이, 이미 계신 총명의 영이, 이미 계신 모략의 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게 요셉의 삶이고 다니엘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에 그대로 순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그냥 맡기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보디발에게 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에게 그 모든 시험이 통과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높이시더라는 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시험이 왔지만 그 환관이 되는 시험이 왔고 다른 신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시험이 왔지만 자기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그 위기를 믿음으로 뚫고 나갔어요. 그럴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왔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이 바뀔지라도 계속해서 왕 옆에서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온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그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그냥 알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말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만, 다니엘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이런 서신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똑같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늘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바꿔 말해서 네가 오늘 말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지혜에서 온 대로 말하고 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지혜로 사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닌 말은 짚어채우시고 하늘의 지혜로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이 돼서 묻는 자들을 만날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준비예요?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준비. 하나님의 지혜로 늘 말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준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영이 말해야 될 때에 말할 말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할 말을 주세요.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진 자.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을 행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말해요. 늘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내가 나의 편견의 잣대로 내 의로 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 사는가를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어떤 양심이 되어지는가?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이 살 때 세상에 누구도 비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받았으면 정말 내가 그동안 했던 많은 말들이 얼마나 무익한 말을 많이 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의리의 자랑의 말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독한 말을 많이 했는지 아마 생각하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 내 의와 내 편견과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하여서 악독한 말을 하면서 찬송을 한다고 하는 내 입술이 또한 독을 바라는 저주를 말하고 이 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을 바랬다면 열린 무덤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 하늘의 지혜가 이미 내게 왔는데 하늘의 지혜의 영이 총명의 영이 내 안에 이미 임하였는데 이 영으로 살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지혜와 그 총명의 신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